중국에 수출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연일 중국 현지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닝맨 멤버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이들은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의 출연자들입니다. 중국 연예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인기 스타들입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들어. 어, 지금 왜 그래? 한국에서 보내는 휴가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 촬영을 위해 가평을 찾았습니다. 휴가! 고무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르고 생애 첫 번지점프에 도전하면서 한국의 볼거리, 놀거리를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也希望可以到更多不同的地方去录那个《奔跑吧兄弟》，也可以带观众去更多不同的地方看一下。 달려라 형제는 SBS와 중국 저장위성 TV가 공동 제작하는 한중 합작 프로그램입니다. 妈妈会说你要好好做作业，很认真，考试考得好，才给你星期五看《奔跑吧兄弟》，所以孩子就很听话。 시즌마다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우며 정상의 인기 프로그램에 올랐고 인터넷에서도 회당 3억 뷰는 기본일 정도로 중국 내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형식을 단순 판매하는 걸 넘어 공동 제작을 통해 중국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한류 콘텐츠 수출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SBS 박상민입니다.